자,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태그를 조회하는, 엘리먼츠를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는 클래스 네임을 기준으로 해서 태그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문서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li 태그에서 자,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태그만 클래스의 값이 active입니다. 자, 이것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 HTML에서는 클래스라고 하는 것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클래스 네임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프로그래밍에서는 클래스라는 것이 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클래스 네임이라는 이름을 써요. 자, 그래서 get elements by class name이라는 것은 예, 이 인자로 전달된 값에 해당되는 클래스 네임을 갖고 있는 엘리먼트들을 조회해서 그것을 유사 배열에 담는 메소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담긴 LIS를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클래스 값에 active라고 하는 값이 포함이 되어 있는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예, 붉은색 컬러를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 네임이 active인 엘리먼트들에 대해서만 스타일 컬러 레드라는 속성을 지정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에러가 발생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코드상에 자 lis.length라는 부분이 i 값이 lis.length보다 작은 경우에를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실수를 했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 get elements by class name을 통해서 class name이 active인 elements들만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